여러분 반갑습니다.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가운데 여기 또 눈이 흩뿌리더니 이제 갑자기 맑아져서 제가 얼른 기분까지 맑아지는 기분이라 제가 바깥을 창문을 빼꼼히 열어봤습니다. 바람이 차네요. 얼른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. 햇살이 조금만 비춰줘도 꽃들이 이렇게 좋아합니다. 더욱 화사한 것 같죠. 너무 화사하니 힘을 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. 이렇게 햇빛이 중요합니다. 사람에게나 화초들에게나. 아이고, 내일 김장한다고 나를 잡아놨는데 컨디션이 다운 다운 계속 그러네요. 그래서 베란다로 나오면 힘이 좀 나려나 해서 베란다로 나왔습니다. 햇살이 비치는 틈을 탔어요. 밖에는 굉장히 추워 보여요. 꽃들이 또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조금 기운이 좀 나는 그런 기운을 내야 되겠죠. 내일 할 일이 태산인데. 그래도 이 밖에 영하 7도 8도 하는데도 베란다 안에는 이렇게 꽃들이 피어나주고 있습니다. 이 풍로초도 요거는 방근상입니다. 꽃이 3개가 방긋이 피어서 물관리에는 방근상이 더 좋더라고요. 근상은 물마름이 정말 장난 아니어서 여름에 보내기 쉽상입니다. 작년에 근상 2개 보냈습니다. 어디 잠깐 다녀오는 바람에. 물관리에는 널찍한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꽃도 풍성하게 볼 수 있고요. 오늘은 꽃 이야기보다도 이 다육이 갑자기 날씨가 서서히 추워지긴 했어도 다육이들이 많이 조금 냉해를 입는 경우가 여러 곳에서 들리더라고요. 이 다육이 냉해 입었을 때 그냥 엉겹결에 그냥 어쩌나 어쩌나 하면서 실내를 막 따뜻한 데로 옮겨주려고 막 그 부산을 떨잖아요. 사람이 사람 생각으로 이 다육이나 식물들을 대하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이 창가 쪽으로 창에 거의 한 가까이 붙어 있는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저는 남부 지방이라 잘 지내고 있지만 혹여라도 냉해가 찾아왔다면 이 아이들을 그냥 완전 그 냉동 상태의 그 자리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시원하다 싶은 곳 있죠. 그쪽으로 옮겨서 지켜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. 사람 생각으로 따스한 곳으로 옮겨주면 여기 이 다육의 세포가 완전히 파괴돼서 소생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차가운 것은 차가운 곳으로 풀어줘야지만 베란다에서 거실로 옮긴다든가 그러면 절대 안 돼요. 그냥 베란다에서 냉해를 입었으면 베란다에서 약간 안쪽으로 좀 자리를 피해주는 그 정도로 해야지만 거실로 들이면 아이들 보내는 지름길입니다. 아이고, 햇살 나는 틈을 타서 이렇게 애들 보니까 또 기운이 납니다. 기운을 내야죠. 엄마니까. 그리고 다육맘, 식물맘, 식물집사니까 힘을 내야죠. 여른 아이들 다 베란다 창 측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. 매직젠 골드도 문제없이 창 측에서도 어제 저녁에 추웠을 텐데 잘 지내고 있네요. 이 간도리스도 잘 지냈습니다. 간도리스가 염자 종류 그런 종류인데 이게 제가 항상 이 벌어진 창틈을 막지 않고 그냥 두거든요. 그래도 그냥 별일 없이 어쩌면 밤에 엄청 추웠을 텐데 이렇게 또 낮에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.
외관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. 이런 통통한 아이들, 이런 아이들도 속에 물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정말 냉해 있기 십상입니다. 되도록이면 물을 말려서 수분감이 없으면 물이 얼지가 않잖아요, 그죠? 이 아이들에게도 이분 속에 분이 조금 크면 클수록 빨리 안 마르겠죠. 분안 속이 말라 습이 없고 말라 있으면 냉해를 입을 확률도 줄어든답니다. 이런 은행목들도 추위에 약하다는 아이들입니다. 그대로 창가에서 염자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많이 추울 때는 아무래도 물을 좀 줄여주시는 것이 이 냉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. 추운 지방일수록 겨울에 물을 좀 줄여주셔야 되겠지요. 물을 얼게 하는 것은 물이 촉매작용을 하잖아요. 물이 있어야 얼잖아요. 건조하면 얼거나 냉해를 입을 확률이 낮아지죠. 여름엔 또 여름에 물음이 온다고 해서 또물 줄여야 되고, 겨울엔 겨울 냉해 때문에 또 물을 줄이고.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베란다 안에만 들여놓으면 여름보다는 뭐 조금 나은 것 같아요. 방울방울도 잘 지내고 있네요. 제가 물을 팡팡 먹여놨습니다. 통통하죠? 분을 조금 적게 쓰시면 제 친구분 중에서도 작은 분은 괜찮은데 큰 분이 냉해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렇게 작은 분을 쓰시면 여름에 습으로 피해를 당할 염려도 좀 적고요. 겨울에 냉해 입어서 또 피해보는 그런 경우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요 화분 속에 습이 빠진다는 거죠. 빨리 마른다는 얘기죠. 습이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여름에는 무름병, 겨울에는 냉해 이러죠. 이게 조금 물 주기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은 분에 키우면 그렇게 푹푹 뭐 성장하고 뭐 그러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다져진다거나 야물지게 그리고 보내는 일이 크게 없을 거예요. 크게 뭐 집에서는 이렇게 있던 아이들은 좀 보내지 않고요. 새로 온 아이들이나 분갈이 해놓은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굉장히 피해볼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좀 관리에 자신이 없다면 한여름에나 한겨울에나 조금 분갈이를 조금 참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여름이나 겨울이나 제 사정대로 그냥 분갈이를 해주고 있지만 나 관리가 걱정이다 싶은 분들은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 싶어요. 그래서 사랑초나 이런 제단륨이나 겨울 분갈이를 할 때는 그냥 흙을 많이 털지 않고 그냥 사이즈업 시켜준다 아니면 흙갈이 흙을 보충해준다 요 정도 개념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냉해 있는 철이다 보니까 냉해에 관한 얘기들 몇 말씀 나눠보았습니다. 여러분들 추운 날씨 건강 해치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세요. 제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